1959년 씨앗이 심어진 후 63년 동안 든든히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은 한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어린이 전도 협회인데요. 시대시대마다 어린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냈습니다. 코로나로 한국교회 대부분의 사역이 멈춰선 상황에도 어린이 전도 협회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어린이 전도 협회 목포지회 대표이신 모성원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1979년 세워진 어린이 전도협회 목포지회도 어느덧 4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을 해오셨네요. 목포지회 소개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린이 전도협회는 미국에서 1937년에 세워진 어린이 선교 단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1957년에 들어와서 54개 지회가 있고요. 세계에는 210개 나라에서 사역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4개 지회 중에서 목포가 하나의 지회지요. 근데 목포지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9년도에 광주지회에서 와서 설립예배를 드려주셨고 88년도부터 그곳에 사역자가 상주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들이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대상으로 분류돼서 예배가 멈춰서고 그리고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많이 위축된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목포지회는 기존 사역을 유지하실 뿐 아니라 시대적 환경까지 사역에 접목하셨다고요? 아, 예.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사역이 어려운 점 있지요. 그래서 2-3천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전도집회라는 어린이 대잔치는 할 수 없었고요. 또 합숙하는 훈련들도 하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이 있어요. 교회 밖에 나가서 아이들 찾아서 전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새소식반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정이나 학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또 어떤 시설 어디든지 훈련된 교사가 찾아가서 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서 건전한 교회로 인도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67클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찾아가지 못하는 것은 한 3분의 1 정도는 줌으로 온라인으로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교육 과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르치는 교사의 역량도 중요할 텐데요. 네. 목포지회는 교사들을 위한 알찬 프로그램들도 성실히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은 교사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좋은 교사가 세워지는 일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TC라는 탁월한 교사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1단계는 예수님 믿지 않는 아이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훈련하게 되고요. 또 2단계에는 예수님 믿는 아이의 양육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런 교사 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세워져가는 목포지회인데요. 다음 세대 양육 모두가 책임은 느끼지만 실천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한국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품어야 할까요? 네, 지금의 부흥은 이전 세대가 심어놓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세대의 지금 교회 학교 현장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것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는데 지금까지 다시 회복도 못한 교회도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결과가 올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대안이라 하면 그 교회 학교를 어떤 행사나 이런 모양새 갖추는 쪽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숫자 세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되고 교회 학교가 학교 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감을 가진 교사로 세우고 그 교사가 열정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전문적인 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교사가 다른 부서에 가지 않고 꾸준히 교회 학교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하지만 읽기 쉬운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목포지회와 목사님의 비전을 나눠주십시오.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계속해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즉 전도해서 아이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가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훌륭한 교사들 를 계속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목사님의 꿈과 비전이 어린이 전도협회 아름다운 사역들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저 또한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